네, 반갑습니다. 위너스TV 김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장도 안 좋았죠. 뭐 최근에 계속 안 좋기 때문에 지금은 버티는 장, 환율도 1360원을 돌파를 했고 지금 나올 악재란 악재는 다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버티는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추석 앞두고 현금화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추석 대목에 이제 돈도 좀 써야 되니까 현금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무쪼록 대내외적으로 좋은 뉴스가 많이 없죠. 특히나 근데 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방산이라든지 뭐 네옴시티 그리고 뭐 중국 부양책 뭐 이런 뉴스들이 있다고 저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들, 뭐 한미글로벌 그리고 뭐 유신 그런 종목들 챙겨보시라고 제가 월요일날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 한미글로벌은 과열 상태인데도 상승을 했고, 유신도 오늘 만만치 않게 상승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일단은 흐름을 봤을 때 네옴시티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든지 중국 부양책이라든지 이렇게 세 가지 대형 뉴스를 관통하는 섹터가 이제 뭐 건설, 토목 건설, 그리고 뭐 주택 건설, 그리고 또 건설 기계, 그리고 뭐 원자재로 뭐 철강 시멘트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저는 좀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요 섹터에 속하는 거, 특히나 건설 기계 같은 섹터는 지금 조정을 받을 때 충분히 매수할 메리트가 있다. 네옴시티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영원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지는 않겠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자체가 지금 자유 유럽과 지금 미국 자유 진영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끝난다고 하면은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이제 돈을 쓸 거다. 그래서 그리고 중국도 지금 최근에 대규모 부양책, 특히나 인프라 부분에 대해서 부양책 발표를 했죠. 그래서 건설 기계 관련해서 조금 조정장에서 코스피 건설기계 관련 종목들은 분할 매수할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 자, 아무튼 다음 주 보여야 될 테마는 태풍 힌남노 관련해서 지금 태풍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죠. 코리아 SE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갔고, 이등주인 우원개발은 22%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풍 힌남노의 예상 경로가 굉장히 아찔하죠. 역대급 태풍이라고 하죠. 지금 뭐 매미를 뛰어넘는 지금 뭐 태풍의 규모다. 그래서 지금 예상 경로를 보아하니 이런 식으로 태풍이 상륙을 할 건데, 다음 주 이제 화요일쯤 되면은 이제 대한민국 지금 부산 옆에까지 이렇게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풍 관련 주들을 살펴보도록 할 건데, 다음 주에 태풍 관련 주들이 상승을 하면 안 되겠죠. 이 태풍 관련 주들을 들고 계신 분들에게 미안한 얘기지만은 태풍 관련 주들이 상승을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은 이 자연재해고, 이제 자연에 맡겨진 문제고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태풍 관련주들의 수급이 몰릴 상황이, 태풍 관련주들이 상승을 할 상황이 오면은 그 상승을 이용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예상 경로나 이런 걸 보면서 예측이 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관련주들, 힌남노, 태풍 힌남노 관련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상한가 간 코리아 SE, 그리고 우원개발, 그리고 자연과 환경 세 종목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코리아 SE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죠. 굉장히 멋진 차트를 그리고 있는데 개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세력이 붙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리아 SE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 가열 종목 예고가 떴죠. 투경 예고도 떴고, 그래서 차트로 봤을 때 뭐 주말간 예상 경로나 이런 거 봤을 때 다음 주 월요일에 한 번 더 뜰 수는 있겠지만은 피로도가 많이 쌓인 상황이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태풍 관련된 재료가 죽지는 않았는데 코리아 SE가 너무 과도하게 상승을 해서 피로도가 누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순환매 일환으로 우원개발이나 자연과 환경이 이제
바통을 터치받아서 상승,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조비, 그리고 효성, OMB, 그리고 누보 세 종목이 있겠죠. 9월 태풍이다 보니까 다음 달 이제 본격적으로 수확을 하는 가을인데, 9월 태풍이다 보니까 이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으시겠죠. 그래서 비료 관련 종목으로 조비, 효성 OMB, 누보 뽑아 볼 수 있겠습니다. 조비 같은 경우에는 이거 원자재 관련 주들이 크게 상승을 할 때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는 안 좋게 보고 있고, 효성 OMB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차트가 괜찮았어요. 개미들이 만들 수 없는 움직임이라고 봤고, 그리고 차트 위치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뭐 누보 그래서 본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효성 OMB가 괜찮아 보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결론적으로 우원개발, 자연과 환경, 효성 OMB, 이제 태풍 힌남노 관련 종목으로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주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태풍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 안 되겠지만은 자연재해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몰리는 수급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잘 이용을 해서 뭐 수익을 볼 수 있는 거는 수익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상 테마불사 김팀장이었습니다. 또 뵙죠.